자, 오늘은 제가 밤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밤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 계란을 올리고 삶은 계란에다 바나나 먹으려고 살좀 빼야 되니까, 편의점에 갔는데 얘네들이, 나좀 사주세요. 나좀 사주세요. 이러는 거 있죠. 어떻게 안살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 또 사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해자 도시락, 떡갈비, 닭갈비 도시락이랑 이건 GS25에서 파는 그 진수성찬 도시락, 뭐 불고기 도시락, 얘 괜찮아요. 오히려 얘가 더 비싼데 얘가 좀더 괜찮거든요. 오징어, 얘에서 제가 양심의 소리가, 제가 이것도 컵라면도 큰 컵을 딱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양심의 손이 훅 나와 탁 잡더니 자네 적당히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라면은 요 작은 걸 사왔어요. 진짜 끝까지 참은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자제와 자제와 자제를 거듭한 거. 반 50, 박초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배고파서. 먹고 또저 밤샘 작업을 해야 돼서. 자, 하여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본식으로 오늘은 해볼까요? 이따닷게. 네, 하여튼 민망하네요. 그냥 먹을게요. 왜 이렇게 편찮아 보이냐고요? 네가 있어서 그런 거야. 자, 먹을게요. 닭갈비. 평타, 평타. 짬뽕 끓일까? 오, 올. 여러분들한테 이걸 잘 보이려고 식탁 높은 거예요? 저 원래 이렇게 높게 식사 안 해요? 얘가 맛있어요, 얘. 얘 소불고기 얘가 맛있어요. 얘가 먹을 만해요. 살 쪘는데 또 왔다 갔다 해요. 반장님 된장국 먹는 거한 번도 안 봤는데 된장국 아예 안 드시나요? 너 이렇게 예쁜 여자 만나러 가면 꾸며 입고 가잖아요. 집에 있는 뭐 빤스 차림으로 안 나가잖아요. 저도 먹방할 때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더좀더 좋은 메뉴로 다가가고 싶은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간단 말이에요. 늘 집에서 먹는 뭐, 응? 늘 집에서 여러분들하고 먹는 그런 거 뻔한 거, 응? 응? 와규 스테이크. 그다음에 뭐 캐비어. 그다음에 뭐 삭스핀. 늘 먹는 그런 건안 먹어요. 감자인가? 하긴 질리긴 하겠네. 김치. 100kg 정도 돼요, 몸무게. 덴뿌라. 밥을 하나 안 먹을까? 아, 자꾸 양심에 걸리지? 오늘도 다들 클럽 가서 노시고 계시겠지? 광란의 밤을 보내겠죠? 클럽 가면 재밌어요. 저 한번 가봤는데 별로 재미없던데. 계속 똑같은 음악 나오고 계속 똑같은 춤추고. 언제 갔더라? 한 4년 됐나? 밤새시면 저 정도는 드셔도 이렇게 먹고 포만감에 잘까봐 걱정이지. 뿌직님 방송이 클럽보다 더 재밌어요. 어디서 개구라야? 그건 아니다. 전 클럽 죽었다 깨나도 안갈 생각입니다. 뭐 그렇게 결혼하는 의지로 안갈 필요까진. 저도 오밤중에 카톡 오는 남자예요. 이게 웬일이람?
와, 제가 친한 선생님이 지 블로그 유입자 많아졌다고 지 자랑하는 카톡이에요. 재수 없어. 안 봤어. 일부러 안 봤어. 일부러 안 봐. 밥 먹는데 방해돼. 1번 쓴 것만 보고 안 봤어요. 잘생기셨어요. 연예인 하시지. 실제로 보면 오징어예요. 저기 메이랑님, 압구정 날라리님하고 정모를 했는데요. 압구정 날라리님이 주먹을 불끈지면서, 어우, 형만 아니었어. 너 막, 이러면서. 저한테 캠빨이 사기당했다고 다. 아, 이거 여기 놔야 하고. 좀 이따 먹어야지. 오징어요, 오징어. 저 실제로 보면. 잘생기셨던 코봉이님 저 어디서 봤어요? 애기들은 자죠. 뿌지가 형 왔다 오지게 인사 박자 강태. 아, 이혼남 뿌지기님 감사합니다. 저거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지 재산 110원을 투자해. 아유, 안심하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어떻게 비참해 해드릴까요? 아, 만족해요? 아유, 고마워요. 지금 그 적어놨을라고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에? 인생을 그 따위로도 살 수가 있구나. 참, 막 굴려도 어떻게 저렇게 막 굴릴까? 대단하다. 내가 졌다. 아니, 저거 좀 먹여 뭐한게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큰 성인이잖아요. 갑자기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험 한 문제 틀려서 95점 맞은 생각해봐. 어때? 지옥스럽지? 어때? 억울하지? 이러면 사람들이, 억울해! 이래요? 응? 뭐 이러잖아요. 제 이혼한 지가 8년 넘었어요. 뭐 어쩌라고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그냥 떡갈비나 먹어라. 떡갈비. 그 저런 사고는 일반적으로 남의 불행이 내 행복. 제가 좋아하는 사고 방식이죠. 슈퍼 파울링 감사합니다. 맛있다. 떡갈비 맛있네? 괜찮네? 저 먹던 거 드실래요? 밥불도 묻었어. 이혼한 이유가 뭔가요?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다각도로 설명해 드릴까요? 만렙을 못 찍어서 롤을 만렙 못 찍는 남자는 별로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왜 이렇게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그 어떤 지식에 대한 갈망, 어? 그 노력을 공부에 쏟아봐요. 나라 경제에 이바지할 거야, 아마. 37살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동안은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27으로 안 보이고 한 28로 보여요. 청문회 하냐? 야, 너 청문회 하냐? 이혼 이후에 여자친구 사귄 적 있으신가요? 하면 재산도 물어보겠다.
대단하다. 인생을 이렇게 막살 수도 있는구나. 대단하다. 김치 좀더 있으면 좋겠다. 말투 약간 귀쩍 하시는 건가요? 아니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여자와 다시 시작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뭐 광고 찍어요? 무슨 재혼 광고 회사예요? 새로운 여자와 다시 시작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바로 그렇다면 뭐 질문이 왜 그래요? 왜 그따위로 살아요? 부직 형님이 혹시 양띠 맞아요? 너 나랑 궁합 보니? 양띠는 왜 물어보니? 별자리를 물어봐라 차라리. 맞아요. 일베 성소수자 갤러리에서 저 완전 좋아해요. 그 글이 있었어요. 뭐지? 아, 뭐였더라? 까먹었어. 맞아. 저 유부남 아닌데 유부남인 줄 알고 착각하고 유부남들은 다 아저씨 같은데 뿌직은 섹시함. 뭐 어쩌라고 개인들 진짜. 저 일반 아니에요. 구글 검색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구글에 뿌직 하는데 한번 찾아봐요. 있어요. 구글에 뿌직 치면 나와요. 내일 뭐할게 있어가지고요. 내일 뭐할거그 준비해요. 혹시 12살 띠동갑은 부담스러우신가요? 크크, 너 니가 나보다 12살 어려요? 니가 부담스러울걸? 아서요, 아서. 괜히요. 유부남 아니에요. 밥도 있다. 안 되는데 살찌는데. 악마의 유혹이야, 악마의 유혹. 마리님 왔어요? 근데 제가 게임 방송을 제외하고는 좀 압도적으로 남자 시청자가 많긴 해요. 비율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베는 인권이 없나요? 네, 없어요. 그게 무슨 사람 집 사람 새끼도 아닌 게 인권이 있겠어요? 이거. 아이고. 아, 그렇다고 뭐 죽어라고 뭐, 야, 너 너무 물타기 하지 마. 한마디 했다고 또 일베는 죽여야지 맛그 죽인다. 미친놈들 왜 이렇게 많아? 부지님, 저는 남친하고 18살 차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괜찮죠. 아, 다만 저하고 무슨 뭐몇살 차이 나네 이러면 제가 그뭐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그리고 꿈도 안 꿔요. 형, 애교 좀 부려주세요. 사랑해요. 아, 제가 뭐 여러분들 종이에요? 뭐 애교 부려달라면 애교 부려주고, 응? 뭐다 해줄 줄 알아요? 참, 저렇게 싸구려 아니에요? 시키지 마세요. 진짜 별꼴이야.
마리님 뭐 일베 단속반이에요? 마리님 일베 단속반이야 무슨? 마리님 실종! 일베를 잡아라! 전왜 먹방 보면 졸릴까요? 왜 그럴까? 진짜. 저런 말은, 사랑스러운님 채팅 하시는데, 사실은 채팅창보다는 뿌지님이 보고 싶어요. 아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단둘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 공공연한 채팅창에서 저 멘트를 보니까, 숨어버리고 싶어요. 아, 막 숨어버리고 싶은데, 이거? 아이고. 제가 좀 이미지상 뭐 그런 거, 저 이렇게 여자친구랑 단둘이 있으면 되게 별의별 말다 해요. 근데 되게 조심스럽게 하긴 하죠. 근데 그게 공공연한 데서 막 그런 낯간지러운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아닌가? 난명하네. 뭐라고 딱 말하기가. 좀 이상한 채팅하는 분들은 블랙을. 형 팔뚝이 너무 멋져요. 그렇겠지. 그럴 수밖에. 네가 남자인데 별수 있겠니? 밥을 좀 이렇게 닭갈비 여기다 볶아 먹어야지. 아, 너 이상형이에요? 제가 이상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더라고요. 형제 이상형이세요. 맛있어요, 이거 도시락. 왜 남자들이 절못 잡아먹어서 난릴까요? 민님, 다음 생에는 예쁘고 착한 여자로 꼭 태어나세요. 현세에는 우리가 이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성 정체성이 워낙 명확해서. 머리 이상하다고요? 뭐 어때서? 난 괜찮은데요? 형, 우리 집에 라면 먹으러 올래? 다섯 개 정도 끓여놔. 홍사촌 도시락 없던데? YS 금님, 뭐, 어디서 일하세요? 강남역 근처에서? 저희 집에서 강남역이 가까워요. 와일스님 어디서 일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나 봤다는 사람들이 많으시죠? MB 뒤에 롯데캐슬? MB 뒤에 롯데캐슬 사는 건 좋은데 저를 뭐 이렇게 자주 볼까요? 영어 영문 잘 했어요. 큰길 약국 아는데? 거기서 일하세요? 전 그렇게까지 가깝진 않고, 개포동 살아서, 개포동에서 버스 타면 빠르면 10분 안에 가거든요. 그래요. 다음에 놀러 오세요.
선입금 우선이라서요. 선입금 하시는 분들 순으로 잘라요. 네, 요기요 쿠폰은 휴대폰 하나당 한 번밖에 안 돼요. 배달음식 전문 어플 요기요 쿠폰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아, 큰길 약국에서 페이 약사로 알바 떠요? 그러면 저약좀 공짜로 줄수 있나요? 약, 약, 약을 달라. 무슨 약 주실 거예요? 부루펜 시럽 같은 거 맛있잖아요. 좀 바카스 한두통 세벼 주세요, 좀. 바카스 한두 통만 세벼 주시면 제가 매니저 드릴까요? 아, 농담이야, 농담. 제가 뭐 거저 얻어먹겠어요. 큰길 약국? 서글프다. 좀 부족해. 계란 있다. 쟨또 뭐야? 저 무좀 옛날에 있었는데 무좀약 바르니까 다 낫던데요? 난뭐 무좀 뭐 불치병이네 뭐네 뭐 그래 고민했었는데 약 바르니까 금방 낫던데. 여기서 더 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오버한 거야. 얘는 그냥 데코로 가져온 거라고 했죠. 얘 먹자. 썬업. 썬업. 썬. 뭔 소린지 모르죠. 썬업이라서 썬 써달라는 거였는데 나만 아는 개그였어. 팔구는 뭐 외울 거 없어요. 됐다. 버스 떠났다. 이거나 한잔 하시고 정신 차려.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사은품, 이거 도시락 샀더니 사은품으로 준 건데? 아니, 나 바나나 사은품이다. 그냥 먹을만한데? 오, 자몽 과즙 100%야. 오, 이거 100% 주스였어요, 사은품인데. 오, 사은품 주제 100%를 자랑해? 이런 사은품계의 기리나 같으니라고. 아니요, 바나나를 샀는데 바나나 사은품으로 얘를 줬다고요. 아니, 100% 맞아요. 진짠데? 100 써져 있잖아, 100. 필리핀 가서 바나나 먹으면 더 맛있어요? 좀 이렇게 숙성돼야 되잖아. 갔다 왔는데 이거 좋던데. 자몽 주스가 좀덜 달고 맛있잖아요. 밑을 보세요. 거기 말고 100 아니에요? 여기도 자몽 과즙 100돼 있는데요. 여기도 100돼 있어요. 적당한 뭐 도시락 하나 뭐더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다이어트 식사로 딱이 정도가 적당해요. 옆으로 야! 옆에도 백 써져 있어! 날 의심하는 게니? 감히 사은품계의 기르나를, 저 집에 저게, 백이잖아요, 백. 맞잖아요. 칼로리만 봐도 알겠다. 보통 이런 음료 칼로리, 한200 넘어가는데 68칼로리.
밖에 안 돼요. 너 이거 준수한테 디인 적 있구나, 너 집에야, 너. 뭔가 아쉽다. 불닭볶음면 이런 거 하나 더 먹으면 좋겠다. 짜파게티나. 딱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최고인데. 허전하네요. 밤새야 되니까 너무 배불러도 졸려서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덕택에 또 의미 있는 먹방 했네요. 의미 있어? 개코나 의미 있었지?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배달 음식 전문 어플 요기요 이벤트를 여름 내내 진행할 예정인데, SNS에 요기요 할인 쿠폰인 이제 난짜장 넌짬뽕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SNS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많이 많이 해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그 다음에 아프리카 퀵뷰 한 달짜리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녹화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난 짜장 넌 짬뽕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은 안 바뀌었고. 지금은 배고파용이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